그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옴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네, 좀 편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용기 냈고요. 네, 이렇게 사람이 자꾸 좀 다른 모습이지만 자꾸 네네. 보면 이렇게 호기심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또 자꾸 보면 정들거든요. 그렇죠. 네. 또 심지어 본인께서는 이 왼쪽 얼굴이 좀 더 예쁘니까 왼쪽으로 자기를 좀 잡아달라고. 원래 제 자리가 저쪽이거든요. 네? 바꾸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이 오른쪽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네. 오른쪽에 뭐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좀 더 많이 다쳐서 네.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약간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 배려 차원. 그렇지. 이게 사실 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난감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밝게 말씀하시니까 매력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본 겁니다만은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일수록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창피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나. 야, 이거 참 좋은 멘트야.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 아니, 정부 측에서 온 줄 알았어. 예? 이거 표정을 보니까 점점 하면서 스스로가 감동했어. 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감동했어.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이런 거 전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UCLA에서. 그래요. 와, 정말. 네. 아. 근데 지금 뭐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혹시 그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고통스럽거나 괴롭진 않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미 이게 소화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근데 또 이게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오히려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네. 상담을 받는 것처럼 네.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힐링이 되고. 그때를 또 좀 사실은 잊고 살게 돼요. 저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학생으로도 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고 살다가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맞아. 그게 되게 또 되새기면서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네.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소화가 다 되셨다고 하니까. 네. 괜찮으시겠죠? 네. 소화 다 됐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네. 아니, 왜냐면, 네. 아, 이게 좀, 옛날 맡으신 분이잖아요. 네. 자꾸 뭐 물어본다는 게 좀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열심히 들어주시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오케이. 네, 제가. 아, 열심히 듣는가요? 네, 뭐, 저희들. 네. 아, 그럼요. 네. 여기 두 사람은 네. 아주 듣는 거에 연습 잘 됐어요. 두 귀와 한 입이 이렇게. 두 귀와 한 입이 이렇게. 그러면,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하셨는지. 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부딪힌 것과 비슷한.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사고를 만났다고 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를 만나고 저는 이제 세계를 두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네네. 이제 78년도에 제가 태어난 날이 있고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사고를 만난 날이 2000년 7월 30일이었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늘 그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했어요. 그쵸, 예. 네, 친오빠. 왜냐면 오빠라고 해가지고. 네.